자, 3강 시작합니다. 281쪽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의 계산구조 출발입니다. 양도하고 받은 대가 실거래가액이죠? 10억을 받았다. 10억을 뭐라 그런다? 양도가액. 그다음 양도가액을 얻기 위해서 경비가 지출되죠? 이거를 무슨 경비라고 얘기한다? 필요경비. 필요경비 몇 가지? 세 가지. 취득할 때 나간 비용, 취득가액. 보유할 때 나간 비용, 자본적 지출액. 처분할 때 나간 비용, 양도비용. 그래서 합쳐서 4억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남았네. 이거를 우리는 세법용어로 뭐라 그런다? 양도차익. 손해나면 뭐라 그랬어요? 양도차손. 얼마 남았다? 6억. 이거는 물가상승률을 감안하지 아니한 무슨 소득이라 그랬다? 명목소득이다. 여기에다 세율을 곱하면 세금 폭탄 맞겠죠? 그래서 부동산 등을 장기간 보유한 자는 물가상승분을 빼준다. 그래서 우리는 물가 상승분을 빼준다. 그래서 물가상승분을 세법용어로 뭐라 그런다? 장기, 보유, 특별공제다. 그래서 장기간 보유한 부동산은 투기꾼이 아니므로 특별히 공제한다. 공제하는 이유는 물가상승분이에요. 그럼 이게 1억이다. 1억을 빼. 그러면 드디어 뭐가 나온다? 양도하고 번 거야. 양도. 소득금액이 나온다. 그럼 얼마가 나온다? 5억. 그래서 소득 번 거. 그래도 6억이 번 게 아니라 5억이 번 거예요. 그럼 양도소득금액 이게 번 거라고요. 이거를 우리는 뭐라 그런다? 실질 소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5억을 벌었으면 우리가 종합소득세도 기초공제해 주죠? 우리가 종합소득세 납부할 때 배우자공제, 자녀공제, 기본공제가 있어요. 양도소득세도 종합소득세와 형평성을 위해서 기본공제가 있다. 그래서 소득이 있으면 기본공제를 빼주는 거야. 양도소득 기본공제. 기본공제요. 기본공제를 빼준다. 그러면 드디어 기다리던 뭐가 나온다? 과세표준. 과세표준. 그래서 과세표준은 몇 번 계산한다? 세 번. 1단계에서 양도차익, 2단계에서 소득금액, 3단계 이렇게 세 번 계산하는 거야. 계산 구조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럼 이제 과세표준이 나오면 뭐를 곱한다? 세율. 세율을 곱하면 네 번째 뭐가 나와? 산출세. 요렇게. 그래서 기본세 보시면 281쪽 쭉 나와 있죠?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어디서 빼는 거다? 양도 차익에서 뺀다. 가액에서 뺀다 그러면 안 돼요. 기본공제는 어디서 차감한다? 소득에서 차감한다. 그러면 뭐가 나온다? 양도소득 과세표준. 그 박스에 28 세율을 곱한다. 그러면 뭐가 나와? 산출세액. 여기까지 썼잖아요. 나머지는 이해하고 정리하는 겁니다. 산출세액 밑에 세액공제를 받았다. 그럼 산출세액이 줄어든다. 뺀다. 감면받았다. 감면도 세금이 줄어드는 거죠. 뺀다. 그럼 결정사항 나와. 그럼 미리 납부한 세금, 기납부세액을 어떻게 한다? 결정세액에서 기납부한 거는 빼야지. 그리고 과로, 가산세는 세금이 늘어나는 거죠. 더한다. 더하고 빼면은 최종적으로 뭐가 나온다? 납부할 세액이 나온다. 그럼 여기까지. 그래서 이 과정을 우리는 어떻게 한다? 스스로 알아서 지정된 날짜에 신고도 하고 납부도 하면 끝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기초. 그럼 필요경비는 세 가지만 알면 돼요.
그리고 꼭대기 보면 원칙을 뭘로 구한다? 실지 거래가액으로 구한다. 이것도 실지 필요경비를 빼준다. 그럼 양도차익이 나오죠?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다?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뭐냐? 딱 세 가지만 알고 가야 돼. 기초는 글씨가 뭐다? 장기보유한 부동산 등은 특별히 공제한다. 투기꾼이 아니니까. 그래서 여기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첫 번째 공제 대상은 딱 세 가지만 해줍니다. 토지, 건물, 조합원 입주권 딱 세 가지야. 우리가 양도세 대상이 뭐라고 배웠어요? 부부, 주기고, 파생상품 등에서 토지, 건물, 조합원 입주권만 해줘요? 분양권 안 해줘요? 토건조만 해준다. 그리고 장기는 몇 년 이상 보유했을 때만 해준다. 3년이야. 3년 이상 뭐다? 보유했을 때만 해준다. 그래서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거주자, 비거주자 다 해준대. 3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는 뭐다? 토지, 건물, 조합원 입주권, 이상한 자산 들어가면 안 돼요. 그리고 공제는 어떻게 해준다? 자산별로 뭐다? 각각 공제합니다. 각각 팔 때마다 계속해줘. 물가상승분이니까 토건조란 자산을 보고 단 3년 이상 보유하더라도 뭐는 안 해준다. 미등기는 안 해줘요. 미등기 전매는 투기꾼이야. 등기 대상을 미등기로 해주면 안 해준다. 이게 기초입니다. 딱 네 가지가 나와 있죠? 자, 그 다음 기본공제. 자, 기본공제는 뭐다? 기본공제는 뭐다? 1번. 대상은 뭐다? 모든 양도자산 다 해줘. 부부, 주기고파 다 해준다고요? 왜? 기초공제니까 주식도 해주고, 파생상품도 해주고, 다 해줘요. 그 다음, 기본공제니까 뭐를 안 따진다? 뭐를 따진다? 미등기는 안 해줘. 투기꾼이니까 미등기는 안 해줘요. 그리고 뭐를 안 따진다? 보유기간 안 따져. 보유기간 안 따진다. 보유기간 안 따져. 기본공제니까. 그리고 미등기는 역시 안 해줘. 그럼 이제 공제는 어떻게 한다? 소득에서 공제를 받는 거니까 소득별로. 소득별로 뭐다? 각각. 각각 연 얼마만 해준다? 250만 원. 이렇게 기본공제예요. 기본공제 나와 있죠?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양도하는 모든 자산 다 해줘요. 그리고 어떻게? 소득에서 빼는 거니까 소득별로 1호 소득에서 250, 2호 소득에서 250, 3호 소득에서 250. 그래서 이에는 소득별로 공제가 들어가고 위에는 자산별이에요. 구체적인 거는 나중에 배워. 이렇게 배운다고요. 자, 세율. 자, 세율은 원칙이 뭐다? 초과누진에다가 투기 방지를 위해서 비례세율도 쓴다. 비례세율도 쓰네요.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뭐를 알아야 되느냐. 여기서 두 가지 배웠어요. 장특공제와 기본공제. 공통사항은 뭐예요? 거주자, 비거주자 다 해준다. 두 번째 공통사항은 뭐다? 미등기는 둘 다 안 해준다. 나머지는 다 차이점이네요. 공통사항이 뭐예요? 미등기는 둘 다 안 해준다. 거주자, 비거주자 요건이 충족되면 다 적용한다. 나머지는 전부 차이점이다. 자, 그 다음은 이제 뭘로 들어간다? 세율로 들어갑니다. 세율. 자, 여러분들 기본서. 여러분들이 합격하려면 기본서는 최소 3번 이상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초 강의로서 전반적인 아웃라인만 잡고 다음 달부터는 뭐다 이제? 다음 달부터는 처음부터 끝까지 진행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자, 세율을 찾아봐야죠. 쭉 넘겨보면 세율도 굉장히 복잡합니다. 다 여러분들이 암기해야 되는 거예요. 세율.
자, 312쪽. 양도세 세율. 자, 일단은 기초는 1번, 2번만 알면 돼요. 기초는 1번, 1번 나와 있잖아요. 부도,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자산. 과로, 주택, 조합원, 입주권, 분양권 제외. 그럼 2번, 주택, 조합원, 입주권, 분양권은 따로. 이게 몇 호 자산이야? 부동산과 관련된 1호 자산이야, 1호 자산. 자, 첫 번째, 미등기로 팔았다. 그럼 미등기로 팔면은 미쳤다. 과세 표준의 70%를 뺏어갑니다. 미등기로 팔았다. 그 다음 등기되고 팔았다. 그럼 등기되고 팔면은 보유기간을 몇 가지로 나눈다. 세 가지로 차등 적용합니다. 보유기간이 짧을수록 세부담이 크겠죠? 보유기간이 길수록 세부담률이 낮아집니다. 그래서 1년 미만. 1년 미만 몇 프로 뺏어간다? 50. 1년 이상 2년 미만은 40%. 그리고 2년 이상 2년 이상은 초과누진 6%에서 45%. 이렇게 토지상가는 보유기간을 세 가지로 나눠요. 자, 토지상가를 미등기로 팔면 70. 6개월 만에 팔면 50, 1년 8개월 만에 팔면 40, 2년 채우고 팔면 6에서 45. 가장 적게 나오는 게 2년이야. 2년 채워야 세금이 가장 적게 나와. 그럼 예를 들어서 과세표준이 1억이다. 과세표준이 1억이야. 과세표준이 1억이면 미등기는 세금액수가 얼마 나와? 7천. 과세표준이 1억이다. 1년 미만 채웠다. 50. 그러면 얼마 나와? 5천만 원. 이렇게 계산한다 이거지. 1년 이상 2년 미만은 4천. 2년 채우면 초과누진. 초과누진이 뭐다? 과세표준이 증가되면 세율도 높아지는 거죠? 단계별로 곱한 다음에 누진 합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그 표를 잘 봐야 돼요. 오른쪽 꼭대기. 313쪽 꼭대기. 기본 세율. 기본 세율이 초과 누진입니다. 2년 이상 보유했을 때 쓰는 거예요. 8단계. 그래서 박스. 오른쪽 이 초과 누진은 처음과 끝을 반드시 암기해야 돼요. 1200만 원까지는 6%. 뛰고. 10억 원 초과할 때는 45. 8단계로 돼 있어. 구간별로 따로따로 곱한 다음에 그거를 합친다고요. 그럼 과세표준이 얼마야? 1억. 그럼 몇 번 계산해야 돼? 표를 봐야지. 1억은 몇 구간에 들어가? 4구간에 들어가네. 1억은 8 초과해서 1억 5천만 원 이하에 들어가죠? 그럼 4구간이니까 구간별로 따로따로 계산한 다음에 더하는 거예요. 그럼 1구간은 어떻게 된다? 1구간은 1200만 원까지만 계산하라. 몇 프로? 6%. 그러면 얼마 나온다? 72만 원. 그래서 누적돼서 밑으로 내려온 거야. 72. 그럼 1200만 원은 계산이 끝났어요. 그럼 2단계는 1200만 원에서 4600이야. 그럼 1200은 계산했으니까 4600에서 1200을 빼면 얼마가 나와? 4600에서 1200을 빼면은 3400이 나오겠죠? 3,400이 나온다고요. 그래야 4,600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는 몇 프로 곱해? 15%. 이렇게 얼마 이렇게 나오는 거. 그럼 4,800은 계산이 끝났어요. 그럼 세 번째는 어떻게 알아? 4,600에서 88. 88이잖아요? 8,800까지. 8,800까지 나와요. 그러면은 88은 4,200. 200이 해당되잖아. 그럼 여기는 몇 프로예요? 몇 프로? 24%. 이렇게. 그럼 얼마 나오겠죠? 그럼 1억이니까 네 번째 얼마 나와? 1200. 1200 나오잖아요. 1200은 몇 프로야? 35%.
얼마 얼마 나와? 이거 다 더하는 거야. 다 더하면 2080이 나와요. 요렇게. 자, 초과 누진은 뭐다? 제일 적게 나오는 거야. 2년 채웠으니까 최소 4천이잖아. 그래서 이 밑에는 4천보다 적게 나와. 따로따로 계산해서 뭐다? 누적 더하는 게 초과 누진이야. 자, 이게 제일 적게 나오는 거야. 2080이든 90이든. 그래서 초과 누진이 뭐다? 과세 표준이 초과될도록 세율이 계속 높아지는 거예요. 그럼 암기는 어떻게 해야 돼? 항상 1단계에서 물어봐. 과세 표준이 1200만 원. 단 몇 년 보유했을 때 2년 보유. 6%에 6%. 그래서 보유 기간이 길수록 세금이 덜 나온다. 뭐를 얘기한다? 세 가지를 뺀 나머지. 주택 빼고, 조합원 입주권 빼고, 분양권 빼고. 알아들었어요? 자, 그 다음 밑에 2번. 자,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이야.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은 따로 규정해. 주택, 조합원 입주권, 분양권은 세율이 역시 미등기는 70이야. 이거는 등기 대상이 아니니까 70. 1년 미만은 50이 아니라 20씩 늘어나. 70. 그러니까 주택을 뭐다? 1년 미만 포유하다 팔면은 70% 뺏어가는 거야. 그 다음 1년 이상 2년 미만은 50이야. 아, 60. 2회보다 20%가 넘어가. 자, 그 다음 2년 채워야 돼. 2년 채워야 6에서 45야. 뭐를 얘기한다? 주택 조합원 입주권. 그 다음 주택 분양권은 더 달라. 등기 대상이 아니고 미등기는 똑같아. 1년 미만은 60이야. 그 다음 2년 이상도 60이야. 중요한 거는 분양권은 6에서 45가 없다. 세금 폭탄 매기겠다. 그래서 분양권 전매했다. 그러면 남는 게 있으면 최저 60%를 뺏어가는 거예요. 이거를 완벽하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알아야 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다? 기타 자산이 있어. 이 기타 자산은 등기 대상이 아니야. 이해는 뭐다? 무조건 6에서 45야. 부동산이 아닌데 부동산으로 본다. 등기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1번, 2번 네 가지로 정리를 해야 돼요.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기타 자산 나왔잖아. 기타 자산은 등기 여부 보유기간 관계없이 무조건 몇 프로다? 6에서 45로 가는 거예요. 옆에 적어야 돼요. 세율을 적으라고요. 땡땡해요. 기타 자산은 등기 여부 보유기간 관계없이 무조건 뭐다? 6에서 45. 그 정도까지만 알라고요. 그 2번.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 분양권 미등기는 70. 그리고 주택 조합원 입주권 읽어보시고 분양권은 특징이 뭐다? 6에서 45가 없어요. 여기까지를 정리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야 나머지를 할 수가 있다. 자, 기초과정에서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취득세에서 표준세율 유상이냐 상속이냐 증여냐 원시냐 간주에 따라서 표준세율을 오늘 정리했네요. 그리고 오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양도세 세율이다. 언제나 출제될 수 있는 거예요. 33회 때. 자, 결론. 토지 상가는 세금을 덜 내려면 몇 년 채워야 된다. 2년 채워야 세금이 덜 나와요. 그리고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은 세금을 덜 내려면 몇 년 채워야 돼? 2년 채워야 초과 누진이에요. 그러나 분양권은 2년 채우더라도 60%다. 그래서 분양권은 기본세율, 초과누진을 안 써요. 투기방지를 위해서. 그리고 기타자산은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언제나 초과누진. 그래서 기타자산 옆에 6에서 45를 기록해 놓으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기초과정은 1번, 2번을 완벽하게 여러분들 걸로 만들어야 된다고요. 자, 이러면 뭐가 나온다? 산출세액. 그럼 이 과정을 스스로 알아서 신고도 하고 납부도 하는 거네요.
그럼 여러분들 기본서 327쪽으로 들어갑니다. 327쪽. 자, 오늘 마지막 부분이에요. 신고 납부.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 뭐다? 이 경우 양도 차익이 없거나 손해가 나더라도 적용한다. 양도 차익이 없거나 손해가 나더라도 양도 차손이 발생한 경우라도 신고해야 돼요. 왜? 신고를 안 하면 정부가 세금을 결정한다고요. 결정해서 과세될 수도 있어요. 나는 5억으로 계산해 보니까 손해가 났어. 근데 정부는 옆 동네 거래가액을 보니까 7억이야. 세금 나오게 되겠죠? 불성실하게 신고했으니까 가산세를 붙여서 세금을 추징당할 수가 있다. 그래서 양도세는 양도 차익이 없거나 손해가 나더라도 신고하여야 한다. 그래야 불이익을 안 당해. 자, 그 다음 01번은 아까 했죠? 납세 의무자와 납세지. 나와 있잖아요. 거주자. 자, 거주자는 국내 거 국외를 다 과세합니다. 국외를, 단 거주자가 국외 거를 받았을 때는 5년이 붙어야 되고, 그리고 비거주자는 위 이외의 경우가, 비거주자는 국내 것만 과세하고 국외 거는 과세할 수 없어요. 그래서 거주자는 국내 국외 제한이 없어. 무제한 납세무자. 단 거주자가 국외 거를 팔았을 때는 5년 이상만 과세한다고요. 그리고 비거주자는 국내 거는 과세해야 돼. 국외 거는 우리가 모르잖아. 납세할 의무가 없다. 그 얘기예요. 아까 다 설명했고요. 자, 그 다음 이제 넘어가면 02번. 그럼 우리가 양도소득세는 뭐다? 원칙은 확정신고하는 거죠? 그럼 미리미리 하는 게 뭐다? 예정신고입니다. 양도세는 미리미리 하는 게 예정신고다. 예정신고도 아무 때 하는 게 아니에요. 자, 예정신고 봤어요? 예정신고 1번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자산 부동산과 관련된 2로 자산이네요. 그럼 원칙은 기억 양도일에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입니다. 양도일 오늘이 예를 들어서 5월 25일이에요. 양도일은 잔금 기준이에요. 또는 등기가 빠를 때는 등기일 기준입니다. 그럼 말일부터 몇 개월 이내에 신고하는 거야? 2개월. 2개월 이내에 신고도 하고 납부도 해야 돼. 그럼 말일이 언제야? 5월 말일. 그럼 언제까지 예정 신고를 하라? 7월 말일. 이게 예정신고입니다. 그래서 1번 항상 2개월 앞에는 말일이 붙어야 돼요. 말일. 말일이 나머지는 필요 없어요. 자, 그래서 4번도 똑같죠? 4번 양도 차익이 없거나 손해가 발생할 때에도 예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뜻은 뭐다? 신고할 의무가 있다 없다? 있다. 여기까지만 알아야 돼요. 예정신고 기한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오른쪽. 오른쪽은 뭐다? 329쪽. 예정신고를 안 해. 2개월 이내 안 하면 뭐가 붙는다? 가. 산세가 붙어요. 그럼 국세는? 자, 5번에 무신고는 20%. 부정. 사기 부정한 방법으로 무신고하면 40이 붙어요. 40. 과로는 보지 말고. 과소신고는 10, 사기부정은 40. 똑같아요, 지방세랑. 그럼 납부도 안 해. 납부도 안 하면 국세는 뭐다? 납부, 지연가산세라고 하죠. 7번 지방세 국세. 납부야, 납부. 이거는 율을 봐야 돼. 율만. 일별계산이죠? 박스.
1번만 알아. 10만 원당 25. 납부야.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20, 10. 사기부정은 40이에요. 납부는 10, 20, 40을 안 써. 일별 계산합니다. 지연일수에 따라 10만 원당 25. 자, 여기까지가 확정신고야. 그 다음 2번. 야, 2번. 여기까지가 예정신고예요. 그럼 2번은 확정신고. 그럼 확정신고는 1년에 한 번만 하는 거야. 올해 팔았으면 다음 연도 언제까지? 5월 1일부터 5월 말일까지 하는 겁니다. 똑같아. 다섯 번째 줄. 과세표준이 없거나 제로야. 결손금 손해났죠? 손해나더라도 적용한다. 신고해야 돼. 원리는 예정신고와 똑같다. 다음에 하는 거야. 그래서 확정신고야. 이렇게 5월 1일부터 5월 말을 딱 하나야. 그럼 예정신고를 안 하면 가산세. 확정신고를 안 해도 가산세가 붙겠죠? 가산세가 붙어 원칙이. 그러나 예정에 가산세가 붙으면 확정에는 다시 부과한다, 부과하지 않는다, 안는다. 안는다. 이중 부과 금지입니다. 예정에 가산세가 적용되면 확정에는 부과된다, 부과되지 않아야 한다, 부과되지 않아야 한다. 세금이 너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자, 이 지문이 어디에 나와 있느냐? 자, 넘겨봐요. 양괄호 4번 332쪽 별 하나 딱 붙여요. 332쪽 가산세 이중부가 배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확정신고 납부와 관련된 가산세를 부과한다, 부과하지 않는다, 안는다. 과로 때문에 예정신고 납부와 관련해서 가산세가 부과됐다면 그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예정신고는 임의 규정이 아니라 강행 규정이에요. 반드시 해야 돼. 반드시 안 하면 가산세가 붙어요. 그러면 확정신고도 안 하면 가산세가 붙는데 예정에 가산세가 부과됐다면 확정에는 가산세를 다시 부과한다, 부과하지 않는다, 부과하지 아니한다. 자, 그 다음 밑에 분할 납부. 자, 양도세는 덩어리가 크니까 요건이 얼마야? 천초과. 우리가 재산세와 종부세는 얼마 초과라고 배웠어? 250 초과. 양도세는 요건이 얼마라고요? 천 초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엔드 일부. 분납 기간은 며칠이다? 2개월. 이렇게. 공부는요, 비교할 줄 알아야 돼요. 재산세는 어떻게 돼? 재산세는 어떻게 될까요? 250 초과 엔드 일부 엔드 2개월. 이런 거 나중에 다 정리합니다, 우리가. 그리고 종부세는 250 초과 엔드 뭐다? 일부 엔드 2개월. 이렇게 비교가 돼야 시험장에 가서 답이 팍팍 보여. 250, 천초가 재산세, 종부세예요. 일부. 분납기간은 2개월. 여기는 종부세는 2개월이라 6개월 다르잖아요. 분납기간은 2개월, 6개월, 2개월. 분납할 수 있는 금액은 250, 천초가 이렇게 딱딱 구분이 돼야 됩니다. 자, 그 정도만 알아두면 된다고요.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금액만 기초과정에서는 알아두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333쪽 4번. 333쪽 4번 양도세의 부가세다. 양도세 부가세는 뭐가 붙나? 농특세가 붙어. 뭐에? 감면세액에. 중요한 거는 양도세는 뭐다? 납부세액에는 안 붙어요. 뭐에 20%다?
감면세에게, 2번 양도세는 납부할수에게는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양도세의 10%, 양도세의 10%는 뭘로 납부해야 돼? 지방소득세로. 근데 이거는 부가세가 아니라 따로 납부하는 독립세예요. 그러나 양도세 납부세에게는 부가세가 없어요. 과세되지 않고 독립세인 지방소득세가 별도로 특별징수하는 거예요. 그럼 양도세 부가세는 뭐가 붙는다? 감면세.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야죠? 양도세가 1,000만 원이야. 양도세가 1,000만 원. 50% 법에 의해서 감면받았어. 50%를 계산이 복잡하니까 40%를 감면받았다고요. 이렇게. 양도세가 1,000만 원이야. 계산하니까. 근데 법에 의해서 40%를 감면받았죠? 그럼 납부세액이 얼마야? 얼마? 400만 원 감면받아 600만 원이죠. 납부세. 여기에서 부가세는 없어. 40% 감면받았잖아. 그럼 감면세액이 얼마야? 400만 원. 그 400만 원은 안 내지만 이 녀석의 몇 프로? 20%. 이 녀석의 20%는 농특세로 내야 돼. 얼마? 80만 원. 그래서 은행에 얼마 내야 돼? 680. 납부세액은 없다. 납부세액의 10%는 독립세, 지방소득세예요. 그거는 부가세가 아니다. 그럼 감면받으면 양도세는 없지만 그중에 20%는 뭘로 납부해야 된다? 농어촌특별세. 자, 이렇게 해서 11월, 12월 기초강의가 끝났네요. 아주 기본적인 것만 했어요. 기본적인 것만 했다고요. 좌우간 여러분들 초심을 잃지 말고 끝까지 공전물을 믿고 선생님들을 믿고 그러면 반드시 합격할 수 있다. 그래서 세법도 이제 다음 코스에는 새로운 모습으로, 그래서 개정법, 개정이 좀 됐죠? 이제 개정법으로 이제 강의를 해드립니다. 좌우간 여러분들 힘내시고 화이팅 하기를 바라면서 기초 강의 마칩니다. 감사합니다.